재미있게 보셨죠? 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입술을 좀 대놓고 얘기하겠습니다. 입술을 대놓고 얘기를 해야 발음이 붙는다니까. 네. 아이고. 제가 대학 때부터 참 좋아했던 형인데, 안 되는 게 몇 가지 있었어요. 제 형님한테 안 되는 게. 첫째는 얼굴이 안 됐어요. 그래서 얼굴은 우리 최성준 대표님한테 어떻게 가갖고 그냥 커버를 좀 해볼까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도 안 되겠지만 원판 불변의 법칙이 있으니까 안 되겠지만 가장 안 되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 저 느끼함이 안 돼요. 저 느끼함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집에서 바다도 먹어보고 뭐 저기 뭐 올리브유도 먹어보고 다 치즈도 먹어 다 해봐도 안 돼요. 저건 타고나야지. 저도 어디 가서 정말 이 말빨로 어디 치는 사람이 아닌데 저 느끼하면 어떻게 타고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번에 한번 좀 배우든지 가서 사사를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샹송, 샹송은 안 된다니까 또 입을 빼면서 샹송으로 재밌게 배우셨죠? 네. 저도 놀랐어요. 이렇게 열심히 배울 줄 몰랐어요. 우리 대표님께서 뒤에서 너무 부럽다고 그러는 거야. 불어 과정이 있는데, 샹송 과정이 있는데 사람들이 나와서 노래를 안 한대요. 근데 우리는 막 서로 나오려고 하니까 왜냐면 시간이 모자라거든요. 나와서 하기에는 오늘 또 데미안께서 나오셔서 나오실 줄 나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런 자신감이 어디 있어요? 어제 또 밤새고 골프 치고 와가지고 저렇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좋습니다. 목소리를 안 들려주신 분이 한 세 분 정도 아직도 남아 계세요. 그래서 그 세 분은 다음 주에 독일어 시간에 배우는 걸로 하면 좋겠습니다. 나와서 하시는 걸로 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슈버트의 세레나다 슈텐헨이라는 곡을 Lies Free and Mine and Lead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거 곽상훈 선생님이라는 바리톤 선생님께서 오셔서 여러분들께 알려주실 거예요. 빠지지 마시고 참석하시면 또 한 곡 명곡을 또 배우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플레이스기 다음 우리 무시고 선생님께서 이렇게 너무 열정적으로 또 노래와 함께 재미 또 유머러스한 것까지 가미해서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반주신 우리 마담 최 선생님도 파리에서 공부하셨어요. 처음 봤어요. 심장 뛰는 소리 거예요? 빠담빠담? 네, 두근두근. 두근두근. 예, 예, 예. 저건 제가 합니다. 제가 빠담빠담. 까먹었어요, 갑자기. 네. 오늘 끝나고 희계에서 또 재밌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고요. 다음 주 한 주 이제 수업하고 나면 7월 10일이 마지막 저희 종강 날입니다. 그날은 멋진 파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1부는 우리 선생님들 오셔서 살짝 공연하고 2부는 여러분들이 계속 같이 노래하면서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됐든 장소 어디가 됐든 여러분들은 모든 곳 어느 곳이든지 여러분들이 다 찾아오실 줄 믿고 종강대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끝까지 종주하시고요. 그 다음에 2학기 때는 2학기 전에 특강 여름 특강이 있고 여름 특강 전에 저하고 안 만나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저희 사무실에 오시든지 아니면 사무실에 한번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시면 또 사무실에서 한 30분 정도 이렇게 제가 봐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 얘기 다 끝났죠? 뭐 다른 광고 없으시죠? 우리 삼촌. 예, 희계에서 있는 걸로 하고 오늘 무시고 선생님과 함께 사진 한번 찍고 책상 정리하고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남성분들이.